경기도가 결식하던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을 고려한 현실화 조치인데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적정 수준의 급식을 지원해 영양 불균형 문제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경기도가 호우 피해 복구와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31개 시군과 함께 비상대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일시대피자에겐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등 침수 피해 응급복구 조치에 나섰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신고 없이 영업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 접대 업소가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식품 접대 업소 90개소를 점검한 결과 15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경기도지사 공간 이름으로 도민을 담은 공간이란 뜻의 도담소가 확정됐습니다. 경기도민 아이디어 공개 모집을 통해 뽑힌 이름으로 앞으로 도지사 공간은 도민과의 다양한 소통을 위한 만남의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